안녕하세요. 강사 김혜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출문제 우리 따라하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이 저희가 제목까지 줬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 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이 부분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잠깐 저희가, 한번 훑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문단 첫 글자 단식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땠어요? 입력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부분은 첫줄 들여쓰기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뭐 중국에라고 중자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첫글 장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배웠습니다. 자, 세 줄. 그다음에 도듬치 면색은 파랗게 주시고요. 본문과의 간격을 3.0ml에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고요. 글자 색깔은 노랑색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자 밑에 보시면서 내려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마우스 갖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문단 첫 글자 장식하기를 눌렀을 때 우리가 자 모양 부분이에요. 여기는요 그냥 기본 자두줄세 줄, 이 부분입니다. 여기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글꼴 도듬체 주시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드리면, 모양 주시고, 글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면색 주시고,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 부분이, 이 부분이 있죠? 자, 실습할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서는, 아, 어디 부분에 있구나라는 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주시고, 그리고 주시면, 어때요? 여기 앞에, 중자 부분만 여러분이 드래그해서, 노랑 색깔을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네 번째 조건입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가봤더니요. 자, 책갈피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제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좀잘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책갈피 하이퍼링크라고 해서 LGD 앞에다가 참조란 이름으로 여기 어때요? 앵커 값 책갈피 거는 거 기억나시죠? 자, 책갈피를 걸시고 박엽이라는 부분에 가서 자, 하이퍼링크 거는데 어디로 갑니까? LGD 앞에 우리가 참조란 이름을 줬던 그 책갈피로 하이퍼링크를 걸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걸때 종이는 한글 문서고요. 그다음에 대상은요. 현지인 문서에서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현지의 문서고요. 책갈피는 참조로 지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죠.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자, 어떻게 해요? 입력에 책갈피 부분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잘안 보이시니까 잠깐 확대해드리면 이 부분입니다. 확대해도 좀 깨지긴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 참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거시는 거는요. 자, LGD 앞에 부분은 저런 여러분이 어때 참 여기다가 책갈피를 준 거고요. 이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박엽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입력해 가시면 하이퍼링크 책갈피 바로 밑에 있어요. 그 부분을 눌러서 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책갈피 중에서 이렇게 참조란 부분으로 이동하세요라는 거였죠? 저희가 한번 배웠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박엽 기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우리가 이렇게 그 기자의 이메일이요.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이퍼링크 고치기로 갔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연결 끊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이퍼링크 지우기라는 부분이 바로 있었죠? 자, 그래서 고치기에 가셔서 지우신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스타일 값. 자, 어떤 게 있었어요? 뭐, 문단보라고 같이 있었습니다. 스타일 값 주고, 문단번호 1. 자, 스타일 값 주고, 문단번호 2. 그래서 소제목에다가 스타일 값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자, 또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표 위에 제목이었죠. 그 제목에 대한 표 제목이란 스타일 값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을 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한글하고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드시니까 쭉 설명하고 다시 한글 들어가서 마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값 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가 페이지 단갖고 움직일게요. 이렇게 주시면 이 부분까지입니다. 이거는 저랑 같이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자, 소제목까지 주시고요. 표제목까지 주시면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자, 지금 보면 여기 불황석 해가지고 지금 보면 떠오르는 중국 LCD TV 시장 앞에 커서 위치를 주고요. 그냥 문단 번호 줬던 거 단축키 그건 아시죠?
컨트롤 시프트 인서트 키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인서트 키 추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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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 번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위치값을 주시는 방법이 또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었고요. 자, 문단 번호가 이제 끝나고 나면 각주는요. 표 제목의 뒤쪽에 우리가 뭐예요? 그 설명문 달 때 쓴다는 이제 각각의 주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컷을 갖다 놓고 컨트롤 키하고 N을 두 번 눌렀어요. NN 기억나시죠? 잘못 누르면 NN 눌러서 우리가 다른 거 하실 때도 모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각주 달고 각주 달았던 부분을 굴림체 9포인트를 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저랑 또 같이 할 겁니다. 자, 표 편집.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땠었어요? 자, 평균값 빼놓고요. 자, 표 FO키 3번. 한 번, 두 번, 세 번. 잡혔죠? 잡히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라인 줄 때는요. 위쪽, 왼쪽. 그 다음에 아 위쪽, 아래쪽. 좀 두껍게 줬었어요. 왼쪽, 오른쪽, 선없음. 또는요. 우리 제목 행의 아래쪽과 이 평균이나 합계 그 행 있죠. 거기 위쪽이니까 그 위쪽 부분만 잡아서 위, 아래에서 이중선, 이중계산 기억나시죠? 뭐 보통 그렇게 줬었습니다. 그리고 제목 행만 잡아서 여러분들이 면세, 셀, C 눌러서요. 셀, 색을 넣고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바꿔주고 정렬을 가운데 줬던 거 기억나시죠? 뭐 기본값은 표지에 있던 대로. 텍스트는 왼쪽. 그 다음 뭐예요? 숫자는 오른쪽. 일관성이 똑같네요. 어디죠? 가운데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평균할 때 부분이죠. 쭉 드래그 잡으시고 블럭 계산식. 자, 우클릭 누르면 블럭 계산식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이냐 여러분이 또 합계냐 보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었죠. 컨트롤 시프트 뭐였어요? 합계라면 S썸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자, 에버레이지의 평균이겠죠? 자, A를 딱 누르시면 평균값이 구해지겠죠? 자, 쉽게 쉽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끝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끝난 거예요. 표 부분이 저희가 끝났고요. 자, 그리고 표에는 캡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해가지고 우리가 퍼센트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절대 입력하시는 거 아니죠? 표에서 우클릭을 딱 눌러보시면 캡션 삽입이 있었어요. 또는 NC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NC, 그러니까 New Caption입니다. 그래서 캡션을 입력을 하고 위치값 바꾸는 거는요. 표에서 개체 속성값에 가시면 우리 위 탭 중에서 여백하고 캡션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위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위로 올리셔야 돼요. 위요. 절대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이쪽 오른쪽 부분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이 아니고요. 위에다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렬 부분만 오른쪽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캡션 값 주는 부분이었어요. 자, 캡션 값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차트 나오네요. 자, 차트는 표를 여러분이 보셔서 범례랑 항목을 딱 보셔서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가지고 만들었는가 보셔야 돼요. 합계가 들어갔는가 또는 평균이 들어갔는가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고요. 여러분들 도구 모음줄이 차트 있었죠? 푹 누르면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갔어요? 그쵸? 도우미로 갔어요. 그래서 단계가 3개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종류 부분이었죠. 그죠? 종류 선택하고 뭐 세로인가 또는 가로인가 막대형인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 어때요? 제목 주고요. 그죠? 제목 주시고 또 뭐 줬어요? 범례 위치값 줄이냐 칸이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드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하실 게 뭐였습니까? 각각의 제목, 그 다음에 축값, 축이름값이 있었죠? 그 다음에 범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시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굴림체의 보통의 10이었다 그러면 하나씩 클릭 하셔서 이렇게 포인트 값하고 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부분까지 하고 나서 하실 게 뭐예요? 더블 클릭했을 때는 차트가 이렇게 빗살무늬가 돼 있었죠? 걔는 뭐예요? 수정모드. 자, 근데 한번 밖에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개체가 잡힐 때 있었죠? 자, 그럴 때 주시는 게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자, 테두리 주는 거 또요. 여백 주는 거, 크기 주는 거 다 그 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차트에서는 수정 모드인지 또는 개체 속성값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 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 차트 종류.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내려갔는데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 차트 구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나 또는 범례 위치값이나 자, 줄 방향인지 칸 방향인지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차트는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종류 바꿔요. 다시. 새로 했는데 가로예요. 어때요? 다 초기값 돼요. 디폴트 값으로 돌아갑니다. 다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차트는 신중하게, 그리고 다른 걸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전에 있어요. 차트가 움직입니다. 막 아래 갔다 위로 갔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잘 잘라내기 해서 그 문단의 위치값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시다가 계속 고치는 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혹시라도 타이핑 늦으신 분들은요, 중간이라도 하십시오. 예, 점수 감점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까지 여러분들이 저희가 한번 봤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서 이름값 바꿔주는 부분이죠. 자, 범례 모양 바꿔주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차트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입니다. 자, 그림. 저희가 이제 보면 지폐라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폐라고 설치가 좀안돼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거가 그림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설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삽입을 하고, 그죠? 그림의 위치값. 자, 그 다음에 또뭐 있었어요? 그림의 어울림. 저희가 이제 글씨랑 같이 어울림 위치를 주셔야 글씨가 나머지 글씨가 숨겨지지 않겠죠? 자, 자리 차지는 내 옆에 아무도 오지 마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에서는 그림 옆에 글자가 있었죠? 근데 글자가 혹시 가려졌습니까? 가려진 게 아니죠. 가려졌다면 여러분들이 그림이 뒤에 있다든가 앞에 있다든가 그렇겠죠? 앞에 있으면 글씨가 안 보일 거고요. 뒤에 있으면 글씨가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울림을 사용한다. 또는 그 그림의 크기 또는 여백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하고 다 풀었기 때문에 지금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뭘 배웠으며 어디에 뭐가 들어갈 것이며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 삽입을 이렇게 끝났습니다. 들어가면 이 그림을 가지고 속성값 바꾸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주고 또는요. 자, 보겠습니다. 여백 캡션에 가서 바깥 여백에서 글자와 그림을 이렇게 띄어쓰고 싶은 거예요. 좀 띄워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백 부분을 주는 부분까지 이렇게 주고 나면 그림까지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는 쪽번호 나왔습니다. 쪽번호는 되게 쉽죠? 자, 컨트롤 뭐였어요? NP, New 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쉽게 페이지만 들어가게끔 만드나요? 아니죠. 옆에 날개, 줄표가 있는가 확인하고요. 얘가 로마자인가 또는 숫자인가 여러분 알파벳인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였죠? 세 번호로 시작. 기억하십니까? 자, Alt J에 가면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W.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lt JB 누르셔서 JB 아니죠? JW입니다. JW. JB는 여러분 박스입니다. 박스. 자, 그래서 JW로 가셔서 이렇게 새로운 번호까지 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뭐 여러분들 다 해보신 거고요. 자, 이번 머릿말. 예, 헤드. 자, 단축키 뭡니까? Ctrl N H 헤드입니다. 그래서 머릿말 누르셔서 머릿말 쓰고, 자, 머릿말에 대한 글자 모양 값 주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머리만 빠져나올 때는요, Shift 키워와 ESC를 눌러서 나오거나, 또는 우리 문이 있었어요. 이게 닫기 버튼이 있었습니다. 아이콘. 기억나세요? 자, 그거 누르시고요. 혹시 지울 일이 있습니다. 그럼 머리말 더블 클릭하면 그 도구가 뜨죠? 그 바로 닫기 앞에 지우개 모양이 있었죠? 그게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지울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입력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릿말까지 저희가 끝났고요. 자, 끝났네요. 말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실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아무리 말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연습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에 가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로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다 했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 부분이네요. 그래서 중자 이쪽입니다. 여기 오지요? 자, 지금 저희가 뭐 바꾸러 갈 거예요? 모양 바꾸러 갈거 아닙니까? 자, 메뉴 중에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모양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문단에 첫 번째 글자만 장식하겠다라고 있죠. 탁 눌러주시면 저는 눌렀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나오네요.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봤더니 세 줄. 자, 이 부분입니다. 마우스 대신에 세줄써 있어요. 그래서 세 줄.
글자의 꼴은 도듬체입니다. 도듬체를 주시고, 자, 면 색깔입니다. 면색. 자, 써있죠? 면색. 파랑입니다. 여기는 파랑 주시면 돼요. 자, 파랑. 본문과의 거리 지금 기본값 되어 있고요. 자, 글자 색은 여기서 안 줬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설정 버튼을 누르고요. 현재 보이는 이거, 얘 잡아서,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주러 가셨습니다. 글자의 색깔은, 자, 노랑이래요. 자, 노랑. 그리고 나오면, 문단 첫 글자 양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섯 번째 책갈피 부분입니다. 자, 책갈피가 저희가 어느 부분에 있었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자, 이쪽 부분에 여기서 책갈피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집 보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번호 써 있어요. 책갈피 써 있습니다. 커서 갖다 놓고요. 자, 책갈피 줄 때 우리가 입력해서 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아닙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입력 부분입니다. 입력 부분 가면 책갈피라고 있죠? 딱 눌러서, 자, 여기 책갈피 이름이 참조래요. 그래서 저희가 참조, 자, 참조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입력을 하시고 넣기 버튼을 누르면, 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책갈피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책갈피 부분이 저희가 끝났고요. 자, 스타일 값입니다. 스타일 값이 우리가 그 문단 번호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이 불황 속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가동률 제고 위한 이 부분입니다. 예, 맞네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다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황 속에 커서를 두고 하셔도 되고요. 스타일 값을 미리 만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자, 커서가 여기 불황 속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스타일 값 주는 거 단축키 기억나세요? F6키. 그렇죠. 자, F6키를 딱 누르셔서 플러스 값을 누르시죠. 자, 기출문제만 하면 좀 바쁘죠. 제가 시간 안에 할 것 많고요. 여러분들 정신 없으시면 계속 다시 한 번 더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들으시고 하셔서 반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타일의 이름은 소제목입니다. 자, 소제목이라고 저희가 입력을 하고요. 스타일 종류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추가. 자, 연필 누르지요. 자, 연필 눌러서 제일 먼저 바꿀게. 12포인트 휴먼니체 그림자입니다. 글자 모양이네요. 그래서 12포인트 주시고 휴먼니체 누르셔서 휴먼니체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입니다. 딱 누르면 여기까지 빨리빨리 끝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없어요. 정렬 부분이 없어요. 그럼 글자만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냥 문단 갖고 하라고 돼 있으면 문단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편집이 끝났고요. 자, 다시 한번 플러스 눌러서 두 번째 스타일 값은요, 표 제목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표 제목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스타일 종류는 문단 맞습니다. 자, 추가 연필 누르셔서. 자, 두 번째 거는 봤더니, 자, 먼저 글자의 포인트가 11포인트래요. 11포인트. 자, 굴림체랍니다. 굴림체 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은 이 부분이 아니죠? 자, 글자 모양에서 나오시고요. 다시 문단 모양에 가셔서, 아이고, 예, 문단 모양에 가셔서 가운데 정렬까지 주시면 지금 어디에요? 이 두 번째 있는 표 제목에 대한 스타일 값을 준 거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커서를 아까 소제목에다 줬던 거 기억나세요? 커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누르시고 나오시면 돼요. 소제목. 나 지금 현재 커서 값은 소제목 넣을 거야. 그 얘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 설정값 넣으시면 이렇게 아예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제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옆에 소제목 앞에다 문단번호 삽입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문단번호를 스타일값 주고 바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자, 모르시겠으면 모양 누르시고요. 문단번호 누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컨트롤 쉬프트 인서트 키. 자, 뭔가 추가된다, 숫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번 딱 눌렀더니 1이라고 뜨죠? 자, 그럼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어디 가동률 이 부분이었습니다. 커서 놓고요. 자, 스타일값 줄 때 우리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제일 앞에 보이시는 바탕글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 얘도 소제목입니다. 그리고 뭐 있었어요? 컨트롤 쉬프트 인서트 키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인서트 키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1번 다음 2번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끝났고요. 이번엔 표제목입니다. 커서가 여기 있을 때요. 자, 표제목 딱 누르면 끝나죠. 자, 저 같으면 여기서 각주까지 주고 갈 텐데요. 저희가 그냥 하나씩 순서대로 할 거니까 그건 다음번에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나옵니다. 각주. 자, 여덟 번째 봤더니 각주입니다. 그럼 여기다 놓고요. 자, 각주 단축키가 뭐였어요?
컨트롤 키하고 NN이었죠. N을 길게 잘못 누르면 우리가 각주로 넘어갔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NN 눌러서 자,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제가 확대를 위치값이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눌렀더니 깜빡깜빡깜빡 거리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각주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입력을 하고요. 자료는 디스플레이 뱅크 제공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보면 굴림체 9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주세요. 두 개니까. 굴림체, 그 다음에 9포인트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닫기 안 누르고요. 그냥 이렇게 빠져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각주까지 끝나게 됩니다. 예,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죠. 자, 표입니다. 자, 표 부분. 자, F5키 세 번 누르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누르시면 다 잡히고요. 자, 먼저 우리가 크기나 글자 취급하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정렬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고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먼저 범위를 잡았으니까 이거 먼저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제목행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범위를 다 잡았으니까 선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이면 뭐예요? L, 라인이죠. 자, 라인을 주셔서 선 모양. 자, 안쪽은 0.12 되어 있어요. 바깥쪽은 0.4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0.4를 주고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을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선 없답니다. 종류, 종류, 선 없음. 왼쪽, 오른쪽. 계속 미리 보기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제목행 틀리니까요. 자, 여기까지 확인됐으면 설정. 다시 제목만 잡아서.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제목만 잡으면 됩니까? 같이 잡습니까? 근데 이거 두 개 하시기 힘드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잡아서 위쪽과 아래쪽을 주겠죠? 제목행과 평균행 위쪽이니까. 자, 그 다음에 L. 자, 이중개선 0.5입니다. 이중개선 0.5. 자,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엔터값 치면 잘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고요. 위쪽과 아래쪽은 좀 굵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제목행 아래와 여기 평균이라고 써있는 위쪽이 두 줄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아까 범위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라인부터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위에 거 하나씩 보도록 하면 제목행 이렇게 잡아서 C, 셀입니다. 그래서 색주라고 되어 있어요. 노랑입니다. 색 줄게요. 노랑. 자, 그리고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 글자의 모양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글자 모양은 위에 거 갖고 해도 되죠? 중고딕 보라 진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중고딕에 그 다음에 진하게 그리고 보라 색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색까지 주고요. 자, 정렬 부분까지는요. 여러분이 잡혀있을 때 하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잡혀있을 때 자,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센터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리 보기 보셔서 여러분들이 주시면 돼요. 지금 보면 숫자 쪽은요. 컨트롤, 시프트, 자, 라이트 값입니다. 그리고 요 평균 요것도요. 얘랑 같이 가운데 값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 보셔서 지금 문제 제시되어 있는 표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데이터행 셀로피 갖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쭉 드래그 해서 우클릭해서 뭐 했어요? 셀 높이를 갖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실 게 있어요. 뭐죠? 얘가 진짜로 표가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정렬 부분을 봤더니 양쪽 정렬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표 뒤에 커서가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거기에 가서 봤더니 자, 보세요.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가 이렇게 기본값 다 있는 것 같아도요. 가운데 정렬까지 이렇게 한번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많이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표 가운데 정렬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셀에 안녀백 주는 게 우리 왼쪽 오른쪽 이었죠. 자, 그거는 어디로 가셨어요? 근데 저는요. 원래 그거는 캡션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제시된 것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P 눌러서 들어간 상태에서 여백이었어요. 왼쪽과 오른쪽을 2mm씩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시고 자,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표고요.
밑에 있는 평균이랑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홉 번째 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지지사항.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열 번째예요. 블록 계산식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범위 잡으세요. 우리가 계산할 것까지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컨트롤 시프트였어요. 근데 평균이죠. 평균. 그러면 에버레이지잖아요. 에버레이지.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A 딱 누르면 답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캡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캡션은요, 표 잡으세요. 우클릭 하세요. 캡션 달기라고 보이시죠? 또는 컨트롤 N입니다. 그래서 딱 누르셔서 이표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우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단위 퍼센트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위 퍼센트 값. 이렇게 입력을 하죠? 자, 입력을 하는데 위치가 오른쪽 정렬이고요. 또표 위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표를 잡고 속성 값에 가서 갔더니 위에 봤더니 여백하고 캡션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위! 절대 여러분 오른쪽이 누르시면 안 돼요. 이건 표 옆으로 묻는다는 얘기예요. 위쪽에 붙이셔야 돼요. 위쪽에. 위쪽에 붙이고 정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쪽에 붙인 상태에서 자, 여러분 설정 버튼 주고요. 그리고 커서가 아이고. 자,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자, 컨트롤 시프트 R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 부분이 11번째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그림 하이퍼링크 쪽 번호 머리말 남았는데요. 저는 차트를 좀 마지막에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나머지 부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그림의 위치입니다. 그림의 위치는, 지금 보면 여기네요. 여기 LCD 어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그림을 입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먼저 집어넣을 건데, 자, 그림을 입력한다, 그림을 삽입한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컨트롤 키하고 NI 눌렀죠? New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NI. 근데 제가 아까 지폐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선은 다른 그림 갖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를 선택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모니터라고 되어 있으면 모니터를 갖고 오셔야 되고요. 지폐라고 하면 지폐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문서에 포함이었어요. 그죠? 그럼 마우스 크기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차피 크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정을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좀 풀긴 합니다. 자, 열기 눌러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가지고 다시 저희가 속성값을 가야 되겠죠? 자, 갑니다. 가셔서. 너비 30에 높이 20입니다. 기본값에 있겠죠? 자, 너비가 30. 그다음에 높이가 20입니다. 높이가 20입니다. 혹시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자, 고정을 시키고요. 자, 얘는요, 어울림이었어요. 글씨가 옆에 있었고, 앞에 그림이 있었어요. 두개 어울려 있었죠? 그래서 어울림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치값 줄때 봤더니, 가로, 단의 왼쪽, 가로, 문단이 아니고, 단의, 현재 단입니다. 단의 왼쪽 부분이고요. 자, 얘는 0입니다. 0, 0, 0. 제일 왼쪽으로 붙으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로는요, 문단. 한 문단, 두 문단이잖아요. 문단이요. 문단에서 위쪽이랍니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왼쪽. 단이 두개 있죠? 왼쪽 기준이고요. 현재 세로 값은요, 현재 문단 있죠? 현재 문단에서 위쪽 값을 주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자, 여백 구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두 뭐였어요? 2mm씩. 그죠? 2mm씩 해서 여러분들은 모두만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모두만 하나, 둘 눌러서, 자, 설정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딱 위치값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성공하시면 좋고요. 혹시 잘못됐다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끝났고요. 이제 하이퍼링크입니다. 저희가 아까 책갈피 걸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하이퍼링크는요. 하이퍼링크는, 자, 현재 박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 하이퍼링크. 책갈피도 입력하는 거고요. 하이퍼링크도 없는 거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입력에 있습니다. 입력. 자, 그래서 입력에 가시면 하이퍼링크. 자, 이것까지 외우란 말을 못 하겠네요. 자, 딱 들어오셔서. 자, 제가 그랬어요. 혹시 이게 플러스가 돼 있다. 그러면 책갈피 안 보입니다. 참조라는 거안 보이죠? 시험장 가셨을 때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플러스가 있다면 풀어주세요. 풀어서 참조란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참조 선택하고 넣기 누르면 현재 지금 하이퍼링크가 잡혀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옮길게요. 이렇게 잡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왔으면 그 옆에 있는 하이퍼링크 지우는 것까지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하이퍼 링크 고치기로 가지요. 자, 그 다음에 하실 게 뭐예요? 연결 안 할래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풀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 안 함. 고치기 버튼 누르면 풀리죠. 그래서 하이퍼링크 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부분까지도 꼭 한 번씩 확인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쪽번호 머릿말. 그 다음에 차트 남았습니다. 자, 쪽번호 컨트롤 NP. 자, 맞죠? 그래서 컨트롤 NP 딱 눌러서 페이지로 가죠. 자, 봤더니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요, 로마자 소문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누르고요. 줄표는 없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문제 미리 보기를 보고 해요. 자, 그래서 넣기 부분을 누르면 아래쪽에 갔을 때, 자, 제가 확대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시작 번호가 이게 아니네요. 자, 뭐였어요? Alt JW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시작 번호 뭐로 시작할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제가 너무 많이 갔어요. 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었더니 아래쪽 갔더니 어때요? 자, 다시 한번 확대를 해드리면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4번부터 시작했습니다. 라고 보이죠? 자, 여기까지 주는 부분이 바로 쪽 번호입니다. 자, 이제 머리말. 말로만 해도 30분 안에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글 갑니다. 컨트롤 NH입니다. NH 헤드.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머릿말로 들어오셔서 자, 입력을 하죠. 상공신문입니다. 상공신문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현재 있는 상공신문은 자, 지금 봤더니 도듬치의 11포인트. 여기서 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듬치 그 다음에 11포인트 주시고 진하게 자 글자는 빨갛답니다. 빨간 색깔 주시면 끝나네요. 자 그리고 정렬 부분만 오른쪽으로 주시고요. 현재 보이는 문을 닫고 나오신다면 현재 조건식에서는 차트 빼놓고는 다 한 겁니다. 자 차트도 중간에 하고 오셔도 돼요. 근데 하도 오류가 많다 보니까 저는 좀 빼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차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모양을 보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전에 먼저 한번 쭉 훑어는 보세요. 뭐 잘못된 게 있는가 보시고 넘어갔는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잡고 여러분들 위에 도구 몸질해 보시면 차트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면 차트 보이시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맞죠? 자,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뭐 단축키도 필요 없어요. 딱 눌러주시면 차트가 여기 위에 왔더니 위치값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자, 제가 우클릭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우미 좀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도우미로 오세요. 그래서 차트에 도우미로 가신 상태에서 제일 먼저 보니까 2차원 가로막대형입니다. 그래서 2차원 가로막대형입니다. 그리고 모양을 보세요. 혹시라도 뭐 달려있는 게 있는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걸려있는가 보시고 백분율 기준인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죠? 자, 첫 번째 거 선택하고요. 다음. 자, 두 번째 거 제목 입력하라고 그랬죠? 세 개 권역별 LCD TV LCD 자, TV, 그 다음에 전망이라고 써있죠? 전망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범례 위치값이 아래쪽에 있네요. 범례 위치값을 아래쪽으로 주시면 현재 미리 모양으로 보이시는데 혹시라도요, 연도랑 여러분 항목값이 바뀌어있으면 여기 줄칸 방향 있죠? 이 부분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끝났어요. 다음. 자, 항목값 이런 값 없어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수정 모드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밖에 한번 눌러보면 자, 가볼게요.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어때요? 사각형이 나왔을 때는 개체죠? 근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수정 모드, 수정 모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쿨링 누르면 얘가 막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그럴 때 물론 가지고 나오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밖에 한번 눌렀다 다시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오류가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번 나가다 들어오는 편이긴 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바꿀 건데요. 보면 자, 다른 거 다 빼고요. 우리가 안에 있는 차트를 보면
굴림의 보통이 1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X축, Y축 이름표, 범례 같은 글자 모양을 전부 다 제목까지 포함해서 굴림체 보통 10으로 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 주시면 들어가죠. 그래서 굴림체 10 보통.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가셔서 굴림체 10 보통 주시고 다시 자, 아이고, 제가 손을 좀 떨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 이럴 땐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다시 굴림체 10 자, 보통 그리고 아래쪽에 범례 부분 눌러서 자, 글꼴에 굴림체 10 보통 이렇게 아, 이게 사실 한꺼번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씩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뭐예요? 뭐 자리 찾으라든가 위치값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셨으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하신 겁니다. 혹시 틀렸다 놔두세요. 여러분이 괜히 고치다가 시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종류를 고칠 거라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하셨는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간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보면 넘어가시는 게 낫고요. 아니면 들어가서 하나씩 고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밖에 한번 누르고요. 자, 안에 수정은 끝났어요. 이제 개체 부분만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개체 속성 값으로 딱 오셔서 하나씩 볼게요. 보면 저희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크기. 자, 기본에 가시면 80에 8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80. 그리고 높이 부분. 자, 전 탭을 누르는데요. 지금 마우스 하나 갖고 쓰려니까 되게 복잡하네요. 자, 크기 고정하시고, 자, 본문과는요, 내 옆에 아무도 오지 마. 자리 차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줄 게 뭐예요? 오른쪽 단, 지금 단을 보면은, 자, 오른쪽과,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 이제 단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가로 부분에 보면, 나는 이번에 단의 가운데로 가겠다. 그리고 0. 세로는요, 문단입니다. 문단. 문단에 보면 위쪽으로 해서 제일 위. 그죠? 단에서는 오른쪽, 가운데 기준으로 주시고요. 가운데 맞죠? 그 다음에 문단에서는 현재 위쪽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그 현재 두 번째 단에 있잖아요. 거기서 위쪽 가운데로 가라. 세로는 뭐예요? 위로 올라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백 부분에 갔더니, 자, 왼쪽이 2였고요. 다시 오른쪽이, 위쪽이 5. 그 다음에 아래쪽이 8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 5, 8입니다. 그리고 선을 주셔야 되겠죠.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선을 주시면, 실선에, 선 없으면 되겠죠? 실선에 0.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아이고, 제가 0.3. 자, 이렇게 입력하면요. 현재 요구사항대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정 버튼만 딱 누르시면 하나도 안 건드려도 돼요. 근데 이거를 미리 하시면 가끔 그림 놓고 나면 또 뒤로 밀려나고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는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쭉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서 옷 하나 없는 부분이나 또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갔는가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좀 감이 오세요? 자, 따라하기 한번 해봤더니 조금 느낌만 옵니다. 자, 나머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채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